이번 코너는 86권가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짧습니다, 오늘 짧고. 그리고, 뭐랄까요. 좀 대학생 분들한테 이거는 조금 좀 참고가 되실 만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 채널을 분석을 해보면은 연령대가 30, 40, 50이 80%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서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리고 남성의 비중이 한90% 돼요. 저희 채널은 사실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채널 정형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대학생 시절을 또 되뇌어 보시면서 추억을 곱씹으면서 또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뭐 대학생 때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야, 취직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이 레주메 뭐라도 한 줄이라도 써야 되는데, 아, 그러면 뭐라도 쓸수 있게 뭐 상이라도 하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서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대회를. 그러면 주식하는 쪽에서는 뭐 리서치 대회 이런 것들이 좀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데를 이제 나가보게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하다 보면은 이럴 때는 또 외국의 꿈을 꾸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럼 또 해외 대회도 나가게 돼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요때에 있을 때에 1회 대회가 뭐 열린 게 있었는데 요즘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무려 CFA 협회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CFA 협회 주관을 하는 대회인데 GIRC라고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챌린지 라고 해서, 요거를 하게 되면, 한국 대회 1등 하면, 싱가포르 가서, 이제 리지널, 뭐에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글로벌, 나가게 되는 대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덕분에 뭐 해외여행도 해보자! 해가지고서, 멤버를 짰어요. 멤버를 짰는데, 멤버는 온라인으로만 짰어요. 하여튼, 주식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계획이 있으면 자기 계획을 해야 돼. 그래서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온라인으로만 만났어요. 예. 안 모이니까. 막그 사이에 막 어떤 분은 막 미국 가 계시고 막뭐 아주 그냥 그 아주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사실 중구난방. 굉장히 중구난방이었는데 그래도 공통된 목표를 가졌죠. 요거 해서 다 같이 레주메 한줄 써보자. 한번 나가보자. 또 주식 재밌지 않느냐. 라고 해가지고서 5명이 이제 모이게 돼요. 어떻게 아시죠? 아, 이거 가신 분인데, 이분은? 그죠? 지금 이거는 아는 분이 계시는군요. 지금 굉장히, 저 지금 쭈뼛했어요. 지금 소름이 끼쳤어요. 그때 고려아연 했어요, 저희가. 예, 고려아연을 했었는데, 보고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시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재슨 레포트라서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기, 멋있어 보이려고 가져온 거지. 우리 이렇게 보고서 안 써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영어 대회니까 영어로 썼어요. 한글로 다 쓰고 영어로 바꿨어요. 나중에 참석 받고 다 했어요. 근데 저희 그렇게 영어 잘 못합니다. 해가지고서, 이때 보십시오. 2009년도 2월 6일이에요. 2009년 2월 6일. 고려아연. 이 제목을 잘 지었죠. 현대판 연금술사다. 해가지고서, 이때 주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때 주가 92,500원이었어요. 92,500원. 기가 막힌 가격입니다. 그죠? 고려아연이 92,500원에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보고서를 써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M사 레포트의 그 레이아웃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는 투표했을 때 제일 예뻐 보인다. 그거처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거고, 요 다음에 실명이 나오니까 좀 넘길게요. 해가지고서, 쫙쫙쫙쫙 이렇게 씁니다. 쫙쫙쫙쫙쫙쫙쫙 해가지고서 여태 고려아연 공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다 좋아했어요. 야, 이거 끝내준다. 진짜 연금술사다. 해가지고 퓨뭐 공부하고 뭐 스멜터 중에 짱이고 뭐 그다음에는 뭐 레지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 황산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막 하면서 사실 이 회사는 뭐 구조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더잘 나올 수밖에 없고 막 해요. 근데 이제 이거 막 해가지고 쓰는데 저의 역할은 뭐였냐면 결국엔 나눠 쓰게 되거든요. 나눠 쓰게 되는데 이제 이게 밸류에이션이에요. 제 역할은 밸류에이션이고 저희 이제 이다 컨트롤하던 형이 따로 계셨는데 이제 그 제가 막 이렇게 해서 써요. 막 이렇게 뭐 여기 뭐다 쓰는 거 복잡해 보이지만 아무런 거 복잡한 거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다. 그냥 넣으면 나와요. 넣으면 나오는 단순한 건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목표 주가를 어떻게 잡느냐요. 어디 있을까요? 베이스 케이스겠죠? 베이스 케이스에서, 야, 여기 목표 주가가 없네요. 그쵸, 그쵸. 우리가 이게, 이거 저기, 민감도 분석해야 되니까. 민감도 쫙 해가지고, 요거 나오는 거죠, 이제. 자, 조고가 나올 때까지, 이제, 여기 바꿀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DCF 한 번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뒤에서.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형, 목표 주가, 안전마진 몇 프로 나오게 할까요? 그러면은, 강호야, 한25% 해볼까? 그쵸? 그게 제일 좋겠죠? 이제 25%가 나오게 약간씩 다 바꿔요. 살살 바꾸면은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뭐 DCF가 건드리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건드릴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아주 무난하게 이제,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을 거두기가 싫다라고 해서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얼마, 부정적으로 봐도 그게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막한 업사이드 포텐셜이 한 5, 60% 나와야 돼요. 그래야 주식 살만하잖아요. 근데 또 사람이 너무 긍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부정적인 경우도 가정을 해야겠죠. 그쵸? 저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2009년도 2월이면 미국이 아직 저점 나오기 전이에요. 2009년 3월에 미국 증시 저점 나오거든요. 거기서 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이 질문이 많았겠어요. 그 이제 패널들한테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해야죠. 그러니까는 베어 케이스가 되면은 마이너스 한 7, 8% 정도 요렇게 목표 주가 잡는 거예요. 아, 이게 완벽한 거죠. 별로 깔게 없는 거예요. 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대회 나가실 때 기업 선택이 절반, 제가 볼때 90%예요. 기업 선택이.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을 그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인데 그거를 학생들이 골랐다. 뿌듯하죠.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아, 나랑 같은 생각을 이 학생들도 하고 있구만. 훌륭해. 이 학생들은 됐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연해요. 자기 좋아하는 종목이면 앵간하면 넘어가 주는 게 많아요. 그리고 고를 때 너무 경기 민감주는 안 고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는 약점이 많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방어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민감하다는 거는 약점이 많아요. 실적이 막 변하는데, 학생 이 실적 修正치 확신할 수 있냐고. 과거에 보면 이 회사는 경기 안 좋으면 적자도 났는데 너네는 다 흑자로만 해놨네? 그럼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클릭을 가급적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소비재가 좀 분석 편한 게 나아요. 대회 나갈 때는. 그리고 너무 스몰캡 피하세요. 잘 몰라요. 그리고 분석할 때 너무 스몰캡으로 얘기하면 관심 없는 거 얘기하면 하품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게 조단인 돼야 돼요. 그래야지 좀 봐요. 아니면 막그좀 약간 날카로운 양반들 그런 얘기요. 아, 여러분들 학생이랑 몰라서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하려면 그렇게 작은 종목 투자 못해요. 막 이런 얘기 한다고요. 뭐 요즘 기관 투자도 다 사이즈 작아져서 소형주 하는데. 그런 말은 그렇게 해요, 또. 그러니까 너무 작은 종목은 하지 마세요. 예, 소형주 너무 하시면 또 너무 지엽적인 데 파고 들어가면 이제 학생이니까 학생을 평가할 때는 분석을 잘하냐 못하냐예요, 사실은 또. 그러니까는 그럴 때좀 손해를 본다. 그 다음에 분석의 틀이 중요한데 제가 볼때 분석 자료 볼때 제일 아쉬운 게 항상 뭐냐면 사실 이제 왜 내가 이걸 골랐냐 이런 거 표현 잘해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뭐가 강점이다. 아, 이 표현 당연히 잘하죠. 그건 이제 투자 포인트잖아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도 이렇게 저렇게 잘해요. 그거 잘해요. 그쵸? 근데 우리 회사는 내가 고른 이 기업은 약점이 없어야 돼. 약점이 노출되기 싫어. 해가지고 리스크 요인을 안 넣는 경우가 많아요. 리스크 꼭 넣으십시오. 리스크 없는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리스크를 넣어가지고서 약점을 좀 얘기를 해야 아, 이 친구가 그래도 균형된 시각으로 분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꼭 넣으십시오. 저희 이거는 저희 사실 동아리에 가가지고서도 한 번씩 세션 때 보면 리스크 요인을 너무 안 적고 넘어가거나 아예 빼고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반드시 얘기를 하거든요. 요게 들어가 있어야지 좋은 레포트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과도한 목표 주가는 역효과만 내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주가 두배 오를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은 너무 낙관적으로 썼다고 아마도 공격이 무지하게 들어올 거예요. 어차피 이게 진짜로 두배 갈지 말지를 맞춘 자리가 아니잖아요. 대회잖아요. 그러면은
대회 그 심사위원들한테 책안 잡힐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기에 제일 좋은 목표 주가가 20% 중반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한 십몇 프로 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래요. 주식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자산인데, 정말로 십몇 퍼센트의 목표 주가만 가지고서 매수할 수 있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20% 중후반 나오면, 괜찮은데? 뭘안 해요. 한30% 이상, 40, 4자 보이잖아요. 앞에. 그러면 너무 긍정적으로 쓴거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네. 어차피 그들도 모르는 게 주가고, 우리도 모르는 게 주가고, 학생들도 모르는 게 주가예요. 어쩌겠어요? 대회인데. 그리고 여기에 대학생 특유의 서사나 스토리가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내가 해봐서, 내 주변의 경험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 사실 우리가 기업할 때, 선정할 때, 저기, 위대한 투자자를 가정해보고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했다. 예를 들어, 필립 피셔를 가정하고 해봤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아니면은, 이제, 버핏을 해가지고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서사를 해가지고 하면, 아, 대학생들이 충실하게 아카데믹한 것도 공부하고, 그를 기반으로 하려고 노력했구만. 훌륭해.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입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저때 당시에 결과는 어땠냐 하면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2등 했어요. 그래서 그 싱가포르는 못 갔어요. 못 갔고, 그래도 뭐 일단은 2등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해가지고 레주메 한 줄도 쓸수 있고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고서도 하나 남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때 당시에 다들 야 고려한 끝내주네 하면서 고려한 샀던 기억이 나요. 좋았죠, 고려한 아주. 그리고 저때 했던 멤버들 생각해 보면 저까지 5명이었거든요. 저는 지금 뭐 방송인 다 됐고, 그 다음에 3명은 펀드 매니저 하다가 한 분은 아직도 매니저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두분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은 지금 회사를 차렸죠. 회사라나 금융 쪽으로 회사를 차렸고, 한 분은 저랑 비슷한 처지입니다. 이제 개인 투자하는 그런 게 됐고, 그렇게 진로가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분은 완전 다른 길로 갔어요. 완전 다른 길로 갔는데 보니까 회사 창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사실은 신문에도 나오던데. 아주 뭐예그 하여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어쨌든 저때 해가지고 뭐 그냥 잘했다. 예, 좋은 추억이다. 아, 그렇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오늘은 뭐좀 투자 쪽의 냄새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조금 실망스러우시겠지만, 학생 여러분들한테는, 혹은 대학생 시절이 다시 이제 회상하기에는 좀 좋은 그런 주제인 것 같아서 오늘은 요걸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네. 뭐, 저때 당시에 뭐 그런 대학생을 위한 행사도 많았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유안타 이전에 동양종금이었거든요. 근데 동양종금회사에는 대학생 무슨 막 행사가 있었어요. 그막 1박 2일로도 하고 그래요. 그 1박 2일 갔는데, 그때 임의로 조를 짜주거든요. 근데 그때 임의로 조가 짜여졌던 그한 분이 저랑 동갑인데, 이야기를 해보니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친해졌어요. 근데 이제 거리상으로 너무 먼 그런 학교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대는 못 만나다가, 이게 웬걸? 회사에 입사를 딱 해놓고 보니까는 저는 밸류 다니고 그분은 저희 아래층에 투신에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또 반가웠죠? 지금은 이제 그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곳으로 가셨어요. 갔는데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투자 쪽에 관심 있으면 동아리나 이런 거꼭 해보세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고, 생각 못한 데서 인연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데 좋아요, 그게 다.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이런저런 거 했던 게다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 끝났네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Q&A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